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펙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제 2018년도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고 이제 슬슬 필기시험의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은행별로 똑같이 경제금융 일반상식 그리고 NCS로 진행은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보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보다 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금융 그리고 상식 분야에 대한 안내를 전반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 NCS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금융 일반 상식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은행별로 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수협, 국민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시험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죠. 시중에 책들이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책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니 비전공자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그 두꺼운 책에서 어떤 부분이 특히 더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합격 커트라인부터 알아볼게요.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은행은 73점대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고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일반직은 60점 초반에 커트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커트라인이 낮은 이유는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있었어요. 서술형은 말고 단답형 문제가 있고 단답형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 우리은행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그리고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의 경우에도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의 수준에서 커트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금융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많이 없는 상태라도 비전공자라도 커트라인 자체가 낮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합격 자체가 어렵지 않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면접에 가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최종 합격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제로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면접 1, 2차는 합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서류 제로 베이스, 필기 제로 베이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류 합격할 때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가도 필기 시험 볼 때 문제되지 않고요. 필기 문 닫고 합격하셨다고 하더라도 면접에 가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 2차 면접은 합산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지금은 필기에 대한 안내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필기 시험 문 닫고 들어가도 되니까 내가 비전공자라도 이 정도 점수대는 맞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만 있다면 도전해 보시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금융 분야의 문제가 쉬웠어요.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타행에서는 금융 자격증 수준의 문제들이 금융 분야에서 많이 출제된 반면에 기업은행은 기초적인 문제들,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 커트라인이 낮았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 합격하시기가, 경제금융 분야 공부하시기가 점점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가급적 이번에 채용 규모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향후에는 난이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에 가급적이면 빨리 많이 뽑아줄 때 들어가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0명 규모를 채용을 하는데 10배수다 라고 했을 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채용 규모가 줄어서 100명을 뽑게 되면 10배수 하면 1,000명이에요. 최종 합격자는 100명 차이지만 필기 합격자는 1,000명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용 규모가 넓을 때 보다 비전공자들이 문 닫고 들어가기가 쉽겠죠. 커트라인에 걸려서라도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러니 가급적 이렇게 채용 규모가 넓을 때 필기 단계에서 배수가 높아서 최종 합격자는 100명 차이지만 필기 합격자는 1000명 차이가 되니 이럴 때 여러분이 가급적 합격을 노리셔서 준비를 빠르게 하셔서 가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를 노려야지 내년 하반기를 노려야지 생각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채용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은 아직은 덜 완벽하더라도 이번에 준비를 잘 하셔서 가시기를 바래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려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더 상반기에 있던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케이스를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지금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분 중에 35세까지 있습니다. 그 35세분은 워킹맘이시고 지금까지 특별히 금융자격증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없어요. 자, 물론 경력직이기는 해요. 계약직으로 은행권에서 여러 번 일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필기에 통과를 하셔서 최종 면접을 진행하고 계세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 역시도 단기간 기존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단기간 공부해서 합격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 고3도 합격하고 워킹맘도 합격을 하시니 여러분이 비전공자라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렇게 채용 규모가 넓을 때 빠르게 준비하셔서 합격을 노리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나씩 드려볼 텐데요. 주로 은행권의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도 나오고요. 금융 자격증 관련 문제도 나오고 경제 분야의 문제도 나오는데 이걸 다 언제 준비해요? 그러니 이 커트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만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자, 경제 분야도 광범위하고 금융도 금융의 자격증 분야 다 공부하려면 정말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조금 다행인 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진행된 시험 문제들을 보면 겹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겹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나왔다가 아니라 상당 부분 비슷한 시험 범위에서 나왔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해당 분야의 문제를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께 은행 고시를 준비하는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제의 경우는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 사고하시는 과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은 암기 위주로 접근하셔야 되고 문제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이건 금리 인상의 효과와 인하의 효과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뒤에 이야기가 바뀔 수 있겠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더라도 금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적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 문제는 변형이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하자. 그리고 금융은 암기 위주로 준비를 하자.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은 상당 부분 자연 법칙이에요.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되는 건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금융, 예를 들면 부동산이 지금 공급 물량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서 올라가고 있대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더 그렇대요. 이게 단순히 경제 이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건 왜 그렇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죠? 금융 때문이죠.
가령 DTI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를 낮추고 DTI 완화, LTV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니 갈 데가 없는 자금들이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에 몰려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DTI, LTV 이런 건 그냥 사람이 정한 거예요.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정한 건데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그냥 약간의 이해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시험에 나오는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경제 문제는 상당 부분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변형할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금융 문제들은 주로 문제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금융은 암기 위주로, 경제는 이해 위주로 접근을 해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금융 문제는 상당 지수 펀드 ET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푸셔야 되는데 이해의 여지가 경제 부분보다 작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상장되어 있대요. 펀드, 지수 이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중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펀드인데 마치 증권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사고파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펀드는 원래 사고파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 펀드를 증권처럼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다면 사고파는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살 수 있겠죠. 팔 때 신속하게 팔리니 유동성 확보하기가 좋겠죠? 이렇게 유동성을 강화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코덱스라는 지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주식들 중에서 우량한 주식 200개를 모아놓아서 그 지수를 매긴 겁니다. 자, 이런 지수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상장 지수 펀드예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펀드지만 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 거래의 편의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국내 ETF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상장지수 펀드 ETF, 국내 ETF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 생산적 금융 이야기를 뉴스에서 조금 금융권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생산적 금융이 뭔가요? 국내의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 성장성이 낮은 부동산과 같은 분야가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기타 등등의 분야에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가 생산적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ETF에 대해서 가입을 할 때 주식형, 국내 주식형 ETF에 가입을 하면 세금을 면제해줘요. 기타, 지금 보면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올려가고 있죠? 근데 국내 ETF는 과세를 면제해주죠. 기타 ETF는 배당소득세를 매기고 해외 거는 또 양도소득세에서 매기죠. 마치 부동산이랑 비슷하죠.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국내 ETF는 이렇게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현직자가 되셔서 은행원이 되셔서 자산관리를 할 때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주시기 좋은 부분이 되겠죠. 세금 걱정하신다면 주식형 ETF로 자산을 운용하셔라.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실무 이야기가 아니라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이렇게 ETF의 특징, 한국 ETF는 생산적 금융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부분이 있다. 배당소득세는 내야 된다. 저런 건 어떻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약간 생산적 금융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ETF라는 상품이 펀드를 업그레이드해서 유동성을 강화한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방금 본 코덱스라는 지수에 일반적인 지수 추종형 펀드가 있고 또 코덱스 인버스라고 해서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는 역이라는 뜻이죠. 코덱스 인버스는 이 코덱스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자, 이렇게 코덱스 펀드가 있고 인버스 펀드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ETF들이 출시가 되면서 출시된 ETF의 수도 늘고 있고 유입되는 자산 가치의 금액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펀드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매를 하는 거지 가입하는 게 아니다. 사고 판다 그랬죠?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사고 판다. 얘네 둘의 장점만 모아놓은 게 ETF가 되는 거예요. 세금, 국내 주식형의 경우에 없는 경우가 있다. 자, 운용 보수, 저렴하다. 왜냐면 펀드는 자산운용사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ETF는 그 여러분이 주식해 보이시면 부모님이 아니면 주식하는 거 집에서 보면 컴퓨터로 빠르게 사고 팔고가 가능하죠. 그렇게 인터넷 뱅킹으로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니 운용 보수도 낮고 그 다음 환매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자, 그럼 ETF라는 게 이런 상품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해하는 부분이 물론 있죠. 상장되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지수라는 게 어떤 건지, 펀드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세 개가 이해가 되어 있으면 상장지수 이 펀드에 대한 암기를 하시기가 쉽겠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고 주로 이게 펀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2번을 보면 착각을 해요.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 펀드니까 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되겠지라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펀드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펀드인데 상장이 돼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인덱스 펀드이지만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 펀드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 이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이 코덱스라는 지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상장시켜서 펀드로 만들어서 펀드인데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게 한 상품이 ETF다. 이걸 암기하고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금융 문제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수적이다. 경제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이해를 하셔야 내용들이 바뀌더라도 풀 수 있다. 금융은 내용이 안 바뀌고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 답도. 금융자격증 공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가 주로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금융 부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 방법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경제는 이해 위주로 사고하시면서 공부해야 되고 금융은 암기 위주로 문제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제금융 분야에 관해서 이런 문제들 말고 용어들을 묻는 경우가 있으니 용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차 산업혁명 관련도 은행을 불문하고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 4차 산업혁명 핀테크 관련 용어들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빠른 시간 준비를 하시려면 상반기에 있던 기출문제의 시험 범위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자. 물론 1등을 하고 싶다면 경제 부분 심도 깊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매경 등의 공부를 하시고 경제 금융자격증 부분도 심도 깊게 각 금융자격증별로 공부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경제신문까지 보시면서 시사상식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트라인에 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면접 준비를 더해서 어차피 최종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최종 합격이 목적이니 면접 준비를 더하고 자소서 준비를 더해서 전반적으로 면접까지 가는 횟수를 늘리는 전략이 전반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감안했을 때는 보다 전략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은행부터 보다 중점적으로, 개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 개금서든 일반이든 두 직군 모두에서 조금 다른 은행과는 다른 특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관련 문제라던가 월드컵 관련 문제, 테니스 관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런 문제들 말고도 뭐 역사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하는데 그 문제들이 사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준비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굳이 준비를 꼭 하겠다 이 부분까지 준비를 하시겠다면 주로 스포츠 분야의 문제가 개금서와 우리은행 일반직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으니 역사 공부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그런 스포츠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보다 전략적일 수 있을 거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에서는 단답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논란과 함께 그 다음 상반기 일반직 기준으로는 NCS가 아니라 적성검사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적성검사도 너무 난해하다 이 이야기가 많았고 단답형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단답형 두세 문제 풀고도 필기 합격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난해하다 보니까 단답형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NCS는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으로 넘어오면서는 적성검사에서 NCS로 바뀌었어요. 일반직 적성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개금서 NCS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금서에서는.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우리은행이 경제금융 분야 말고 채용 진행함에 있어서 이 직무 관련 기초, 직무 기초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출제한다면 그거는 적성검사가 아니라 NCS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적성검사 스타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유형을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면 우리은행은 이렇게 경제금융과 NCS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시간을 나누어서 별도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한은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가장 평이했어요. 기업은행은 경제금융 분야의 난이도가 조금 낮았고 우리은행 일반직은 지나치게 높았다면 신한은행이 그 중간 수준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다. 신한은행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용어라던가 기타 금융 자격증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공부를 해놓으시라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신한은행은 NCS가 기업은행과 달리 인적성 스타일이 다수 출제가 됐었어요. 기업은행은 NCS에서 주로 PSAT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다면 신한은행에서는 인적성 검사 스타일 여러분이 일반 대기업 문제들 풀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유형들이 신한은행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다. 가령 수리에서는 수혈찾기 문제 그 다음 언어 부분에서는 그 짧은 글을 주고 그 짧은 글에 주제를 찾는 문제 이런 PSAT 스타일보다는 적성검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기업은행은 경제금융 분야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 난이도는 중간쯤 되고요. 금융 난이도는 하였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푸는 DTI의 D는 무엇인가, DSR의 뭐 R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ETF 이런 금융 자격증 문제들이 출제가 기업은행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의 난이도는 중간쯤 됐다, 금융 난이도는 낮았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커트라인 타임에 비해서 조금 높았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반기에는 난이도 상승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업은행을 준비하시면서도 금융 분야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수협. 수협은 원래 상반기까지는 논술로 이 부분에 대한 경제금융 부분에 대한 시험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협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민은행 여러분은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다행히도 상반기에 보훈전형과 특성화고의 채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훈전형은 경제금융 부분을 풀지 않고요, 그 다음 특성화고는 경제금융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 기업은행처럼 기업은행 스타일의 금융 문제가 아니라 신한은행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처럼 금융자격증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신한은행과 경제금융 난이도가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술이 2017년 하반기까지 있었고 2018년 상반기 들어서는 채용이 없었죠. 유일하게 특성화고 채용을 하면서 경제금융 부분을 필기시험을 봤는데 요것만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고 경우에 경제금융 분야에 있어서 경제는 뭐 다른 은행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신한은행처럼 자격증 관련 문제들이 나왔으니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이 자격증 관련 금융 문제들이 출제될 거다라는 걸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기업은행보다는 금융 난이도가 그래서 국민은행은 높을 거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일반직 말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수준으로 경제금융 분야는 출제가 될 거다. 이 정도로 국민은행은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NCS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여러분이 경제금융 부분만큼이나 어려워하시는 분야인데요, NCS의 범위에 있어서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서 각 은행별 NCS 시험 범위부터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의 경우가 가장 시험 범위가 넓어요. 똑같은 NCS 시험을 보는데 기업은행은 의사소통부터 수리, 문제해결, 조직위의 자원관리, 정보능력 모든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 국민우리는 조직위까지, 신한은행은 문제해결까지, 수협, 농협은 의사소통부터 문제해결까지는 같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정보능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NCS, 똑같은 NCS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데 시험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각 은행별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자, 특히 정보능력 이야기부터 하고 가면 기업은행, 그 다음 수협, 농협은 공통적으로 정보능력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엑셀의 기초적인 함수 문제를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서 NCS 부분에서는 그 정리해놓은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 하반기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정보능력 부분은 다시 한번 파일을 열어서 수강을, 그 교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 NCS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로 이제 넘어갈게요. 세부 은행별 시험 범위의 차이는 보았으니 전반적인 안내로 들어가 보면, 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NCS에서 가장 문제되는 점이죠. 시험 보고 나오면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어렵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만 있었으면 더 풀 수 있었는데, 더 맞출 수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시간이 왜 부족할까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시험을 볼 때 경제금융 부분은 사실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NCS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만약에 의사소통 능력이다. 그럼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은 빨리 풀어서 빨리 많이 풀고 많이 맞추고, 그리고 못 푸는 사람은 아예 풀지조차 못해서 그렇게 변별력을 줄 수가 있어야 은행 입장에서 사람을 거르기가 쉽겠죠. 만약에 특정 점수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고 하면, 동점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필기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 드린 엑셀 함수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언어, 수리,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는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이 그냥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준비에 들어가시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아니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봐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부적인 강의는 개별 파트에서 살펴보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엑셀 함수 이런 건 암기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해가시면 시간을 단축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후반부에 기업은행의 경우에 보면 이런 엑셀 함수 문제가 후반부에 나와요. 그런데 전반부에 언어, 수리 붙잡고 있다가 그 표에 있는 내용 다 계산하고 있다가 이 암기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유형을 파악하시고 은행별로 내가 잘 푸는 유형부터 풀어내시면 좋겠어요. 가령 기업은행이에요. 그럼 엑셀 함수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에 갔어요. 그럼 그 부분부터 빠르게 풀고, 그 다음 앞으로 와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만약에 국어국문학과에서 언어가 강하다, 그럼 언어부터 풀어야 되겠고, 내가 수학과에서 수학이 강하다, 그럼 수리 부분부터 풀어야겠죠. 이렇게 유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빠르게 풀 수 있고 정답률이 높은 부분부터 풀고,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건 그냥 남기거나 찍을 수밖에 없다, 이걸 염두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형을 파악해서 내가 잘하는 유형부터 접근하자. 첫 번째, 시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너무 일반적이지만 세부적인 강의가 아니라 접근 방식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부족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은행권의 NCS에서는 상당 부분 경제금융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사 자체가 금리나 물가와 관련된 기사라거나 아니면 퇴직금 관련 지문이라거나, 수리 문제를 내주는데 그 수리의 계산 문제가 퇴직금 관련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낸다거나 아니면 단리복리의 문제들을 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금융 파트에 공부를 하시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 경제금융 파트 부분만 아니라 NCS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리복리를 경제금융 부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기업은행에서는 NCS 수리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하는 게 그 자체가 NCS에 대한 시간 단축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청약통장이라는 상품을 내어주고 그 상품 설명서를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수리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이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 개념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NCS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죠? 단리 복리 문제들이 기업은행에서 NCS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수강을 하시면서 하반기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텐데, 교재는 수강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오른쪽 상단 자료함에, 강의 플레이하시면 오른쪽 상단 자료함에 회차별로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 시험을 보러 가시고 그 다음
경제, 금융, 상식, NCS 문제들을 푸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면접을 진행하시게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필기시험 합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면접에 가시게 된다면 면접에 가실 때 경제, 금융, 상식 분야의 문제를 기억나시는 것 세 문제를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은행의 기출 질문과 대비 자료를 면접 대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경제, 금융, 상식, 그리고 NCS 부분을 은행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큰 틀에서 숲을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숲이 아니라 하나씩 나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NCS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